코너를 깔끔하게 밀어낸 코너를 지배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안 해본 것 빼곤 다 잘하는 다섯 남자. 와. 6개월 만에 다섯 번째 미니 앨범으로 다시 돌아왔죠. B1A4. 네, 하나, 둘. Let's play B1A4. 안녕하세요, B1A4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B1A4를 애타게 기다려주신 우리 슈키라 가족분들께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잘생긴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B1A4 바로입니다. 바로 씨. 바로. 이어서. 예, 저희가 이제 새 앨범이 나오고 슈키라에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도 너무 기대되고요. 리오 선배님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아유, 바로 씨 살이 많이 빠졌네. 또 이어서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잘생긴 B1A4 막내 공찬입니다. 네, 오랜만에 슈키라 나와서 너무 즐겁고요. 오늘도 파이팅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아유, 공장 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잘생긴 산들입니다. 네, 아, 슈키라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아, 노래 잘하는 산들이. 아, 감사합니다. 안 깎은 거예요, 일부러? 아, 지금 오늘 스트레스 받았나 봅니다. 네, 막 자르고 있죠. 여기 막 자르고 있습니다. 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아이고,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애매해. 애매해서. 그럼 조금 잘생긴. B1A4, 안녕하세요. B1A4 리더 진영입니다. 진영씨. 네, 오늘도 너무 기분 좋고요. 화이팅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마지막이죠. 네, B1A4에서 보컬과 열을 맡고 있는 신호라고 합니다. 아, 어, 신호 씨 머리가 많이 짧아졌네요. 예, 좀 많이 잘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잘 잘랐다. 그래, 아니, 더 잘라, 더 잘라. 네, 조금씩. 어, 이뻐요, 이뻐. 감사합니다. 아니, 신호 오빠 눈 다리끼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빨리 나야 돼요. 늘 응원합니다, 이혜미 씨가.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한쪽이 났었는데 이게 거의 날 때쯤에 반대쪽이 또 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한쪽은 째야 되고 한쪽은 이제 염증 때문에 좀 상태를 봐야 되는 상황 때문에 어제는 또 스케줄 내내 선글라스 끼고 했었는데 오늘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네. 근데 아이라인을 자주 그리니까 네, 또 잘 지우고 맞아요, 맞아요. 뜨거운 물 이렇게 적셔가지고 수건으로 찜질 많이 해야 돼요. 아~ 저도 매일 거의 나는 타입이라서 도가 텄죠 거기에 대해서. 아, 아파요 좀. 비타민 많이 먹고. 네. 아, 좋습니다. 우리 B1A4 지금부터 이 B1A4가 해줬으면 하는 미션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들 오빠 혼자 부른 신의 선물 OST 불러주세요. 신호 오빠 혼자 솔로데이 후렴 부분 부르면서 춤춰줘요. 뭐 이렇게 B1A4에게 아무거나 막 해달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께는 무료입니다. 아, 네, 지금 김미진 씨가요, 저번에 나온 슈키라 비포 거도 무지 재밌었는데 요번 거도 무지 기대돼요 하셨고요. 1위 가수 B1A4 나왔네요. 우리 조은비 씨. 와! 역시 이번에도 우리 컴백하자마자 1위를 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뮤직뱅크에서 했죠. 네. 아니, 진영 씨. 네. 이 자작곡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기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아유, 네, 물론 기분은 좋죠. 네. 할 때마다 어때요? 내 곡으로 이렇게 1위를 한다는 게. 뭐, 이게 근데 제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B1A4 같이 진짜 의기투합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겸손해 또. 네, 일단 엄청 뜻깊은 것 같아요. 일단 같이 생각을 해서 했던 곡이기 때문에. 네. 더 뜻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네. 아니, 이렇게 무대 저도 봤거든요. 우리 멤버들하고. 근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지면서도 되게 귀엽고 노래도 너무 좋고 하는데 공찬 씨가 1위 소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운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슈키라를 통해서라도. 네, 전 세계에 계신 60억 지구인 분들. 지구인? 지구인? 아, 외계인이세요? 저 외계인이에요. 아, 네, 60억 지구인 분들, 저희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외계인 B1A4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 외계인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 맞아. 그 컨셉인가 봐요. 그리고 려욱씨 오늘 우리 비포 잘 부탁드려요.
오늘 간식 맛있는 거 드시고요. 음료수가 녹아서 미안해요. 0916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매웠죠. 아까 계속 하면서 아, 네. 네. 되게 적절한 이게 간식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중간에 아,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집어 먹어야겠다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아, 그럴 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오돌 뼈. 감사합니다. 흡입호 같습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아, 매워가지고 지금. 어지러워요. 12시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야, 지난 2월에 나오고 거의 반년 만에 나왔는데요. 진짜. 그리고 긴 시간은 아닌데 그 사이 비원에이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다섯 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 분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800만 흥행 영화 배우 진영 씨. 아 예. 아우 참 영화 데뷔자 네. 수상한 그녀 정말 네.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그렇죠. 아 이게 데뷔작인데 너무 잘 돼가지고 약간 처음에 좀 뭔가 부담되더라고요. 네. 네. 데뷔작부터 이렇게 잘 되니까 어때 부모님의 반응은 네.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아하시죠. 한 다섯 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본인도 가서 봤고요? 네 저는 뭐 시사회까지 합치면 한 일곱 번은 본 것 같아요. 영화를 오. 멤버들하고 같이 네 멤버들이랑 같이 봤어요. 네, 네, 그 네. 그 어떤 느낌일까? 아 뭔가 좀 기분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큰 스크린에서 제가 나오고 있다는 게 막 보이니까 또 멤버들이랑 같이 보니까 네네.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든든하죠. 네 든든해요. 맞아. 맞아. 네. 야 이제 뭐 계속 시나리오 막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막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 네 막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쌓이는 것 같지 않고요. 네. 뭐 계획 있어요? 출연 아, 뭐 기회가 되면? 아직은 뭐 이제 활동 중이니까 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출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네. 노래만 하고 이제 음악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기에도 좀 욕심 있었구나라는 원래, 거를 알게 돼서 예전에 막 단역 같은 거 출연하고 엄청 그랬었어요. 네. 네, 원래 회사 들어가기 전부터 좀 네, 연기 공부도 했었고 팔방민이네. 다 하네 다 해.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영화 네. 쪽으로도 아, 네, 뭐 기회가 되면 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아우, 좋습니다. 야, 근데 우리 진영 씨가 히트 제조기잖아요. 아.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진영 씨한테 곡도 의뢰하고 막 그런다고. 아, 네. 어때요? 좀 걸그룹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걸그룹이요? 네.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요. 아직? 네.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만. 네, 팀한테. 약간 신경 쓰기도 바쁘고 팀 거 만들기도 바쁜데 솔직히. 전 예전에 작곡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네. 보아 씨 만들어준다고. 아 진짜. 막 이런 노래 하나 있었어요. 막 이런 노래 있었는데 얘가 톡식 비슷한 노래. 브리니 스피어스 같은 노래로 막 네. 혼자서 막 만들고 그랬는데 네. 코믹 버전으로 돼가지고 그때 이런 거 놨어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비원에이프의 운전기사 신우씨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네. 신우씨가 또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고 운전대도 잡고 제가요? 아유, 잘한다기보단 그냥 약간 거친 느낌? 아 거친가? 내가? 과격하고? 아이 그렇지도 않아요. 안전 아, 안전한데 안전 제일이야. 안전 제일. 네. 신우 형이 가장 뭐 안전 운전하는? 또 그러니까 진영이도 이제 면허가 있어서 운전을 했는데 진영이는 약간 좀 약간 다이나믹한 스타일이고 그렇죠. 아 그러면 면허가 네. 두 분만 있고 네. 나머지는 네. 그렇죠. 바로 씨 없어요? 네 저 아직 없어요. 아 왜? 왜 있어요? 되게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너가 왜 없니? 글쎄 내가 왜 없죠? 여러분 제가 왜 없을까 한번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다람쥐라서 운전 때 손이 안 닿아서 다람쥐라서 다리가 짧아서 네 아무튼 네. 아 그리고 신우 씨가 식물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 제가 안 그래도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방울토마토를 지금 farmer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유기농으로. 예, 유기농이죠. 맞아요. 농약 안 치고. 무농약. 예스. 영양제와 이렇게 거름도 잘 주고. 그러니까 잘 키우고 있는데 원래는 오이도 키웠었는데 오이가 지금 오이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 죽었어요?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는구나. 네, 안타까웠고. 근데 그래서 뭔가 하나 재미가 있어요, 근데? 네, 재미있어요. 좀 재밌고 좀 제가 이렇게 돌보지 못할 때는 직원분들도 도와주셔서 같이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구나.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장사할 생각은 없고 그냥 장사까지는 아니고요. 본인이 먹으려고. 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시기는 지난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먹어야지. 그렇죠. 아 갖고 와요 슈키라에.
한번 그렇게 아니 팬분들 좀 나눠 드리고 그래도 예. 양이 그렇게 되나? 누군데 오랜만에 예. 스케줄 진짜 딱 끝내고 가봤는데 예. 한두 개가 없어진 것 같은 거야. 아 누가 따먹었구나. 그 누구냐? 산대 씨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아 정 농담이에요. 네, 나 저도 모르겠어요. 나 잠결에 먹었을 수도 있어. 아이, 거짓말 마요. 예. 먹었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당황한 거야. 그래서 놀랐어. 너의 산대리의 입을 벌려서요. 이렇게 꺼낼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산대 씨가 진영 씨에 이어서 네. 뭔가 사렉터로 디렉을 좀 본다고 예. 앨범에도 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곡 참여했어요? 아 거의 이제 디렉팅 하다 보면은 이제 진영이 형 네네 진영이 형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왜 네 진영이 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네 멤버들끼리서 다 할 때가 같이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진영이 형을 자주 맡아가지고 네 디렉팅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가끔 그렇죠. 보면은 네. 샌드리가 또 다른 친구들 디렉팅 할 때가 있는데 좀 약간 귀여워요. 밖에서 디렉팅 하고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아 형 엄청 진지해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예. 이게 그래 귀여 뭐 귀여우니까 뭔가 그래 네 말 믿고 가볼게 하는데 모르겠어 살짝 왜 아 나를 못 믿겠는 거야? 못 믿겠다기보단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중심 어떤 중심으로 좀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약간 느낌? 그게요 네. 이제 조금 이상했던 게 아 이상했구나 네. 아 뭐가 이상해 또 아 진짜 오늘 예. 개인적인 감정을 뭐지 그렇게 네. 생각하고 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꼼꼼하게 보면은 애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바로 들어가면 자기 일부러 더 꼼꼼하게 하고 맞아 너도 한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약간 그런 식의 할 때 있어요 저는 정말 진영이 형 숨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 꺾이는 거 그 중요하게 생각해요 밴딩 하나 밴딩 하나 정말 네네 중요하거든 예 호흡 그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원하는 호흡 소리 안 나요 처음에 공기반 소리 많이 나야 되고 아니요 그냥 호흡 쉬는 거 숨 쉬는 거 근데 그게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쳐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들을 때는 한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걸 계속 킵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듣는 우리도 된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15개 막 20개 받아놓고 한 세 번째 거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골라서 쓰고. 근데 이제 입상이다. 쌓인 게 많았네. 쌓인 게 많았어. 좀 오랫동안 안에 갇혀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하면. 아 어쨌든 진짜 디렉도 보고 메인 보컬로서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싸움 안 나고 잘하네. 아주 형이 잘 맞짱. 야 그리고 우리 쉽지 않은 연기에 도전했던 다로 씨. 아 예. 신의 선물에서. 네네. 좀 힘든 역할을. 그쵸 이거 끝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어렵긴 했었어요. 어려웠어요? 예. 아 근데 6살 지적 장애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었죠. 예 연기 잘 하신 분들하고 또 같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조승우 선배님, 그다음에 보영 누나, 그다음에 김태우 선배님한테 조언을 많이 들었죠. 늘 같이 부대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어린 그 아역이었던 그 샛별이 친구가 되게 연기를 잘하고 똑똑해요. 저 많이 배웠죠. 그 친구한테도 그것도 네. 하고 아니, 여행도 갔던데 라오스인가? 아 맞아요. 제가 올해 되게 많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라오스가 브라질 갔다가 멤버들하고 남해 여행 갔다가 그다음에 라오스 여행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다 촬영이었죠, 근데. 네, 다 촬영이긴 했는데 근데 진짜 여행을 꼭 진짜 열심히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죠. 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멤버들끼리 해외 여행 따로 간 거는 한 번도 안 가보고 배낭여행 뭐 이런 것도 저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아 그건 처음이었구나. 네. 아 그럼 진짜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그 간 라오스 갔을 때는 방비행이라고 그 약간 방비행 방비행이라고 레저 스포츠가 잘 발달된 오 재밌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다. 아까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물가가 너무 싸니까 맞아. 예 일단 막 즐길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상 이게 용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즐기지 못했는데 아니 뭐 카메라 꺼지면 뭐. 아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예. 천국이었어요, 천국. 아 근데 다섯 명이서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슈퍼주니어도 3년 내내 한번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이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3년 내내. 우와.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받으면 진짜요? 예. 꼭 한 번은
네, 꼭 한 번은 1년에 꼭 한 번은 네, 딱 한 번씩. 네, 멤버들은 다 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3, 4, 5 이렇게 갔었는데 아, 재밌겠다.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끈끈해지는 것도 있고 다섯 명 친한 건 알지만 더 끈끈해지는 게 네. 있을 거예요. 진짜. 와 완전 재밌겠다. 와, 진짜 하고 싶어요. 네. 꼭 가시길 바라면서 아, 네. 야 마지막으로 이 가위바위보의 신이라고 합니다. 막내 공찬 씨. 공찬. 네. 저런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야, 뭐야 졌네. 아니, 컨트롤 컨트롤. 오, 네. 아. 어, 잘해요. 이런 게임에 대해서는 좀 공태 씨가. 공찬이가 가위바위보를 아, 신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아. 아, 뭐랄까 선배님이기 때문에. 아, 네. 또 예의 바른 친구. 네. 저 드린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찬이가 자, 저 지금 이 이겨보라고 하면 또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나 이러지 마요. 야, 은민아. 아, 나 할 수 있어. 가위바위보. 오! 거 봐.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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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배님은 어, 어떻게 아, 이깁니까? 그렇죠. 네. 선배님은 이기는 걸 좀 그러니까 비기는 것까지만 해 볼까요? 알겠어. 가위바위보. 오, 졌어. 오늘 컨셉이냐? 왜 저러죠? 어떻게 선배님은 비겨요? 근데 내가 가위바위보를 되게 잘해요. 아, 내가 제일 잘해.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예전에 우리 그 인체 탐험대라고 찍었을 때도 신동엽 형이 가위바위보 네. 신이래요. 그래서 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술 한 잔씩 한 잔씩 먹는 거였는데 신동엽 씨가 한 병을 먹었어요. 야, 계속 한 잔씩 아, 먹다가. 네. 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우리 B1A4의 우선 노래를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또 네. 미션들, 코너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데이. 네. 볼게요. Let's go.